자, 안녕하세요. 한국 락강칼리지의 백상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 동안 락강칼리지에서 어떤 강의가 있었었는지 그리고 다음 한 주에 또한 어떠한 강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예고하는 차원에서 정신분석에 관련된 몇 가지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주체라는 개념입니다. 주체라는 단어는 20세기 철학에서 혹은 그 이전에 데카르트 이후에 많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탐사되어 오던 주제이기도 하죠. 자, 주체라는 것을 그렇다면 20세기의 인문학의 한 분파로서 정신분석은 어떻게 사유하는지 혹은 정신분석에서 특히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어서 락강으로 이어지는 정신분석의 이론에서 주체라는 개념은 그 외 다른 인문학의 분파와 어떻게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주체를 탐사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락강이 가장 집중적으로 탐사를 하고 소개했던 그런 텍스트는 락강이 11번째로 했던 세미나, 즉 세미나 10일의 3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온 그 세미나 10일의 번역서가 존재하는데요. 락강 세미나 10일의 번역서에서 세 번째 강의에서 락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프로이트에게, 지금 락강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참조로 해서 자신의 이론들을 전개시켜 나가니까요. 먼저 프로이트를 언급을 하는데, 자, 프로이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무의식이 그곳에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논증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무의식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프로이트는 어떻게 논증하는가? 자, 그에 대해서 락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의식이 그곳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리의 개념을 통해서 접근하기보다는 프로이트는 주체의 확실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신분석을 할 때 어떤 내담자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배후에 어떤 무의식을 감추고 있는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프로이트는 그 꿈의 이야기들이 진실한가 아닌가 혹은 그 꿈의 이야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무언가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개념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세기에 이르러서 진리라는 개념은 사장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철학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급진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진리는 없다라는 명제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는 명제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대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즉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의식에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프로이트나 락강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쯤에서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이 왜 존재하지 않는가, 진리라는 것이 왜 없다라고 20세기 인문학은 그리고 21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문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알랑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에 등장하는 진리와 진실성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디우에게는 진리라는 단어는 두 가지 분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실성인 것이죠. 그 진실성이라는 것을 바디우는 베리디시테라고 프랑스어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리디시테, 베리테가 아니고 베리테는 진리이죠. 베리디시테라는 바디우의 용어는 언어와 사태가 일치하는 진위관계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디시테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상적인 차원에서 무언가가 맞다, 그것은 진리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용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아있다 라고 말한다면 저의 이 언표, 이 말들과 실제 사태가 일치하는 것이죠.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진실성이라는 것은 언어로 묘사된 것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부합관계를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흔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다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건 진실이야, 그건 맞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진리라는 단어를 혹은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바디우에 따르면 혹은 바디우의 스승격인 락강에 따르면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런 것이라면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와 사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무언가를 가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언어는 사태에 대해서 이질적이니까. 자, 말과 사태는 서로 정합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 잘 설명이 되어도 그 사태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세공된 과학의 이론을 통해서 사태를 묘사해도, 자, 그 이론은 언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사태는 실제 사물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간극을 결코 좁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어와 사태를 가정하는 방식의 진실성을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을 20세기 인문학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디우가 말하는 그 베리디시테는 아주 미약한 개념이에요.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개념, 항상 배반당할 위험에 처한 개념인 것이죠. 자, 그의 반면에 그 진실성의 반대편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베리테, 즉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그리고 이 진리라는 개념이 바로 정신분석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락강이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해야 할 텐데요. 자, 그 진리라는 것은 언어와 사태의 일치가 아니라 언어의 지배가 정지되는 순간을 바디우는 진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혹은 락강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언어의 사태가, 언어의 지배가 정지되는 지점을 락강은 주체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주체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난해한 방식으로 꼬여드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자, 언어가 지배하는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는 하나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의 일자가 고정관념들의 틀을 형성하고 그 고정관념들의 틀이 사물들을 포획하고 우리의 신체를 포획하고 세계를 포획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의 일자를 정신분석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아, 그런데 그렇게 언어가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타자의 언어인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발명해낸 내 자신의 개인적인 언어이기보다는 타자가 발명해낸 언어라는 것이죠. 타자의 언어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타자의 언어.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어떤 누군가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타자를 의미하죠. 추상적 타자. 혹은 흔히 정치 철학에서는 이데올로기의 권력이라고도 부르는, 자, 그것을 의미해요. 그 타자의 언어가, 아까는 대타자라고 표기를 하죠. 그 대타자가, 혹은 프로이트는 그것을 가부장적 아버지의 권위라고 가리키기도 하죠. 자, 그러한 언어의 질서가 세계를 지배한다면, 자, 일단 이 세계의 질서 내부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도 아주 위태롭게 잔존할 뿐인 것이고, 대타자의 언어가 사물들을 모두 지배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미약함 때문에, 즉 대타자라는 것도 언어인 것이고 언어인 것은 스스로 내부에 불완전성을 이미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균열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흔들리는 진실성이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물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타자의 언어가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는 사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물로서 대면하게 되는 모든 요소들은 사실상 이미 언어에 의해서 산출된 산물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출현한다면 대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출현할 수는 없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아지는 방식으로만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앞에 출현하는 사물들은 사물 자체이기보다는 다스딩이기보다는 자허, 산물이라는 것이죠. 언어에 의해서 생산된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대상들과 만나는 그러한 사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타자라는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진리도 없고 주체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진리도 없고 주체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 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언어와 사태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것이 타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체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타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타자의 언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의 모습이라면 자, 그렇다면 주체가 무엇인지 가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정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정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이죠. 즉 타자의 언어가 실패하는 지점은 타자가 지워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그곳을 우리는 주체의 장소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체라는 개념은 보다 정신분석적인 방식으로 혹은 보다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체성이라고 말한다면 나 자신,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 자, 이런 것을 가정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은데 상식의 차원에서는 그러하지만 인문학의 차원에서 그리고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건 주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순간은 사실상 자아가 가장 포화되는 상태인 것이고 그러한 자아는 무엇의 결과물인가 하면 바로 타자적인 언어 권력의 결과물로서의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20세기 인문학과 정신분석은 폭로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가장 타자에 종속된 자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든 것일 뿐이라는 것을 정신분석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주체라는 것의 확실성을 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타자의 권력이 정지되는 자 그와 같은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타자의 권력이 정지되는 순간을 알랑바디오는 진리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의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진리의 사건은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이 정지되는 자 그러한 시공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진실성 그리고 진리 그리고 주체성이라는 용어는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진실성 즉 언어와 사태의 일치를 가정하는 그 개념은 타자의 권력이 활발하게 작동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한 진실성의 장소는 가장 이제 와서 생각하면 환영적인 장소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는 환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다 즉 언어가 사태와 일치한다 라고 생각할 때에는 언어가 굉장히 강력한 방식으로 사물을 사로잡고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순간 그 언어는 타자의 언어라는 의미에서 즉 고정관념 혹은 관념들의 어떤 권력에 의존하는 이데올로기의 그러한 영향권 아래에서 파악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가장 타자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것과 진리는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실한 장소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그리고 진리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장소에는 오직 주체성만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자의 권력이 정지되는 순간이니까. 자, 그러한 방식으로 논리적인 연결들이 가능했다면, 자, 어째서 락감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확실함을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 주체의 확실성이 인정되는 순간인가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째서 그러한가? 자, 무의식이란 의식이 정지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깊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어떤 실체와 같은 것이기보다는 혹은 어떤 도도하게 흐르는 인간 내면의 의식 이전의 거대한 흐름과 같은 것이라고 신비화하기보다는 라캉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진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란 의식적인 지배질서가 정지되는 간격과 같은 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라캉이 파악하는 무의식이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즉, 타자의 언어가 실패로 돌아가는 지점을 우리는 간단하게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무의식이라는 것이 확실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주체의 확실성이 증명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체의 확실성이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자의 권력이 정지되는 것을 주체라고 부르자, 자, 그러한 사건을 주체라고 부르자라고 했을 때 그 주체 개념인 것이니까 결국 무의식이라는 것은 타자의 언어라는 것, 그 권력의 지배가 약화되는 순간,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꾸는 순간이라든지 우리가 말실수를 하게 되는 순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증상들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든지, 자, 그와 같은 순간에 주체의 확실성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신분석은 어떻게,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체의 확실성에 접근하는가? 대타자의 권력이 약화되는 순간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주체의 확실성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타자라는 장은 어떤 의미상 폐쇄된 공간인 것이죠. 우리가 타자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 개념이라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타자이고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타자예요. 자,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지배받는가 하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분리를 통해서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법과 규범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법과 규범이라는 것이 바로 가부장적 질서를 의미하는데 그 가부장적인 질서가 바로 타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타자의 언어. 타자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나 자신의 개별적 존재에 대해서 이질적이라는 의미에서 타자의 언어라는 것인데, 자, 그러한 타자의 언어가 타자의 세계를 구성하고 세계라는 폐쇄된 공간을 형성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자꾸 제가 폐쇄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그 언어는 한계를 설정하고 억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의 충동과 쾌락에 대해서 그것은 거기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규범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그러한 기능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하는 한 세계는 유한성의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한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한계가 죽음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이러한 한계가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차단하는 건 역시 사실이니까, 자, 이러한 타자의 장을 폐쇄된 공간이라는 조금쯤은 부정적인 용어로 묘사해봐도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세계가 발로뛰는 순간, 그러한 세계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순간, 자, 그러한 순간들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무의식의 주체성에 주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라캉은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러한 의미에서 라캉이 정신분석의 임상 과정 속에서 우리가 꿈을 해석하고 꿈을 탐사할 때 그 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서 라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암시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고, 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정신분석의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고 필요로 하고 요청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내용의 진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할 때 아, 그건 모르겠어요. 혹은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은 이게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라고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그러한 망설임, 심지어는 제가 과연 그런 꿈을 꿨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오랜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게 꿈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의심에 휩싸이는 순간을 라캉을 주목하고, 자, 그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뒤에 무의식의 주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의 반증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의심, 그런 의문 부호들,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결국
무의식이 자신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종류의 무의식의 주체가 존재한다면, 무의식의 주체가, 즉 의식이 결별되는 지점으로서, 의식이 발을 헛딛는 지점으로서 대타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아의 환영적인 공간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으로서의 무의식의 주체의 확실성이 증명되는 장소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통해서다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의 안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적 세계가, 자아가, 전의식이 그 뒤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은폐하고 감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개를 흩뿌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락강은 무의식적인 주체의 확실성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를, 자, 그런 의미에서 기이하게도 혹은 적절하게도 데카르트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와.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한번 떠올려보라는 것이죠.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어떻게 주체의 확실성을 증명해내고 있는지를 주목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뭔가요?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로 증명이 되지만 이 생각의 유형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모두가 아실 거예요. 데카르트가 코기토를 통해서 주체라는 것의 존재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나는 생각한다를 나는 의심한다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한 생각을 의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는 의심이라는 우회로를 따라서 존재의 확실성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락강이 생각하는 데카르트의 주체성의 확실성의 진정한 면모예요. 우리가 어떤 주체의 확실성, 무언가 내가 거기에 존재한다 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유는 무언가 하면 모든 사유를 의심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유를 해도 그 사유를 통해서 등장하는 어떤 의미는 환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모든 환영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유의 일종의 영도에 도달하는 자, 그러한 실천들을 통해서 주체는 어떤 종류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데카르트는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락강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데카르트는 뛰어난 철학자였다. 뛰어난 주체의 이론가였다. 데카르트 이후로부터 주체 이론에 새로운 변화가 도입되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체에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주체, 인간, 나는 이러한 신체를 가져 있고 이러한 경력을 가졌고 이러한 능력을 가졌고 이러한 지적인 어마어마한 어떤 획득을 한 자, 그러한 인류의 자손으로서 나 자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자, 이러한 의미들을 덧붙이는 방식의 과정을 통해서 주체의 확실성에 도달하는 자,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왔다는 것인데 데카르트는 거꾸로 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의미의 생산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 속에서 오히려 주체의 확실성이라는 논증을 실천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프로이트 역시 꿈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의심스럽다라는 그 부분에 주목하고 오히려 그러한 의심이, 그러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뒤에 은폐된 무언가가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바로 그 의심이라는 용어, 의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데카르트 역시 주체의 확실성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니까 그 의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두 주체 이론가가 교차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 가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데카르트는 의식의 주체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이고 프로이트는 의식의 주체는 환영이다. 무의식의 주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의심이라는 우회로를, 지름길을 통해서 사유의 실천을 전개했었다라는 그 부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 시기에는 무의식이 무엇인지 결코 증명될 수 없었던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카르트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의미의 차원, 모든 언표들의 차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언표의 영도로서의 발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주체의 확실성에 도달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찾아낸 데카르트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이론적인 전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프로이트가 어떻게 무의식의 주체의 확실성에 도달하는지 역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미나 10일에 3강에서 실제로 락강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꿈의 텍스트를 얼룩지우고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어떤 것들이다. 자, 그게 바로 프로이트에게는 확실성의 근거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의심의 출현은 그 내용 뒤에, 즉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잔뜩 꿈속에 떠다니는 것은 바로 그 내용 뒤에 은폐된 것이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의심하게 된다라든지 그것이 나를 의심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은 저항의 기호일 수 있다라고 락강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은 무언가가 저항한다는 것은 그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의 신호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무의식의 사고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특별하게 서툴게 은폐하는 그러한 순간이다 라고 또한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주체라는 개념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이리저리 우회로를 따라서 락강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또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있죠. 자, 무의식의 사고가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사고가. 자, 여기서 무의식의 사고라는 것을 우리는 주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주체성이냐면 타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언어적인 질서의 틈새를 뚫고 무언가 타자의 언어가 아닌 그러한 것이, 그러한 균열이 자신의 사유를 드러내는 장소를 무의식의 주체성의 장소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무의식의 사고가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의식의 사고가 어떤 경우에 자신을 드러내는가? 꿈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꿈을 꾸게 될 때 어떤 꿈은 의미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꿈은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완전하게 은폐시키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한 그러한 서툰 은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감추려면 완전히 감췄어야 되는데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짝 서툴게 감추는 그런 모습을 꿈이 자신의 꿈 내용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을 때 즉 무의식의 사고가 그러한 방식으로 무의식의 사유가 그러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을 때 무의식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그것과 그것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 혹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꿈 내용에 대한 진미 여부를 가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꿈 속에서 욕망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고 자 그러한 의미에서 그 장소에는 무의식의 주체가 가정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자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 순간 그 내담자가 어떤 금지된 성적인 욕망을 자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해석도 또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무의식이 사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의 주체가 그곳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락강이 이야기하는 주체의 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적절하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즉, 락강은, 자크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주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주체의 개념은 오히려 알랑바디와 같은 철학자의 개념과 훨씬 더 근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꿈속에서 등장하거나 혹은 내담자의 진술 속에서 등장하는 사태들의 진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뒤엔 주체의 확실성이 더욱더 강력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담자의 발화,
내담자의 꿈의 발화, 내담자의 진술 눈자, 이러한 모든 의미의 차원의 내용들 속에서 무언가가 명확하고 선명한 장소에는 무의식의 주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내담자의 진술이 불명확해지는 장소, 혹은 정지되는 장소, 혹은 침묵이 발생하는 장소, 자, 이러한 장소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의식의 주체의 확실성을 가정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명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명하게 꿈을 해석하고 선명하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해명하는 자 그러한 내담자의 발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담자의 발화, 스스로의 발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타자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즉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목소리가 내담자의 입을 빌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즉 대타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장소에는 진정으로 욕망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니까 진정한 욕망의 주체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타자의 발화가 얼룩지고 타자의 발화가 불투명해지고 타자의 발화가 의심되는 자 그러한 장소로부터 주체의 확실성이라는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크 라캉이 세미나 11의 3강의 후반부를 통해서 무의식에서는 어떻게 주체가 자신의 확실성을 표현하는지를 해명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고 혹은 20세기 전반을 통틀어서 주체 이론의 가장 엄밀한 개념들이 해명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체 이론들에 관해서 지난 한 주간 한국 라캉 칼리지에서 강의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한 주간도 주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분석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혹은 실제 정신분석의 이론의 사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